경남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국내 가구의 25.6%, 즉 네곳중한 곳은 반려동물을 직접 기르는 반려 가구입니다. 애완견, 애완묘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 반려동물은 가족으로 인식되며 펫 문화가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반려동물과 관련한 한 조사에서 경남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경남의 반려동물 유기 혹은 유실이 전국 2위라는 건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분 나오셨습니다. 창원시 반려동물 관련 조례 재개정을 준비 중인 창원시 의회 박혜정 의원, 또 창원 마산보호소 봉사단체인 동물공감연대 류재윤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두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경남의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했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종종 보입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네. 농림축산금융본부가 최근 발표한 22년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요. 경남 지역에 등록된 반려견은 모두 16만 8,121마리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지난해에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반려견인 1만 8,029마리가 새로 등록되었습니다. 창원시의 경우도 말씀드리면 반려견 수는 5만 6,753마리이고 22년도 신규 등록 반려견은 4,242마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남의 반려동물 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유실, 유기 문제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반려 인구가 늘어나면서 유기유실 동물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경남 지역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유실 동물은 12,273마리로 경기도 다음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해서 소폭 증가한 것으로 하루 평균 34마리의 반려동물이 유기유실되어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셈이라 할수 있습니다. 창원시의 경우도 보면 올해 8일 기준으로 유기견이 757마리이고 유기유실 반려동물은 하루 평균 4.4마리 정도, 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3.5마리 정도 되는데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옆에는 동물공감연대 류재훈 대표 나와 계시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 특히나 눈여겨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기 전에 먼저 동물공감연대 어떤 단체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동물공감연대는 창원과 마산 지역에 십수 년 동안 유기동물 보호소 중심으로 현장 봉사 활동을 한 자원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우리는 지역에서 이렇게 동물이 무책임하게 버려지지 않도록 하는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반려 및 유기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소 현장의 열악한 환경, 그리고 치료, 구조된 유기동물의 입양 독려, 홍보 등의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단체입니다. 네, 말씀하신 동물공감연대의 존재 목적을 볼때 이번 결과를 듣고 굉장히 무거운 감정을 느끼셨을 것 같았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사실 동물단체 활동가로서는 당연하지만 또한 일반 시민으로서도 안타까운 심정이죠. 건강한 생태계라든가 또는 사회 공동체를 지향하는 가치하고도 위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 및 유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더 저희 단체를 비롯해 지자체 그리고 시의회 등에서 좀더 면밀하게 원인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협업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원인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저희가 십수년 동안 하면서 봉사자들이 유기나 유실과 관련되어서 많이 접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문화적인 부분들과 많이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반려동물을 애완용으로 취급한다거나 혹은 소유물로만 여기기 때문에 마치 쓰고 버리는 물건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문화와 더불어서 최근 경기 불황에 따른 양육의 부담, 그리고 좀 비싼 치료비에 대한 부담 등 경제적인 부담에 의해서 많이 좀 유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유실되더라도 찾는 노력이 좀 덜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반려와 가축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정립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개를 키울 때 좀 뭐 식용과 그리고 가축과 그리고 이제 반려라는 어떤 개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네. 무분별한 어떤 그 생산 그리고 중성화되지 않은 개들의 어떤 번식 확산 등으로 인해서 유기율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경남을 포함한 도내 대부분의 기초지자체 인구는 현재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그렇다면 반려동물 인구도 함께 감소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잃어버린 또 버려지는 반려동물 수도 적지 않을까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왜 반려동물 유기, 유실이 전국 2위라는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저도 좀 이상해서 네. 자료를 좀 살펴봤는데요. 네. 경상남도의 인구수가 올해 8월 기준으로 325만 명으로 경기도, 서울, 부산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광역단체죠. 네. 유기유실 동물의 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기도가 1위, 경남도가 2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경기도와 경남도는 도농복합지역이라는 지역 비슷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유기유실되고 있는 반려동물의 경우 도심지역보다는 농촌 지역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들이 있었어요. 이는 도심 지역은 아무래도 관리가 되고 있지만 이제 농촌 지역은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야생화된 유기동물들이 번식을 통해서 가족 단위 유기동물이 많아요. 그래서 네. 이런 추세와 좀 무관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따라서 경기도의 경우는 인구수도 많지만 최고이기도 하고 하지만 인구수가 많은 것만큼 유기유실 동물 수도 그만큼 많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경상남도 또한 인구로 따지면 4위지만 도농복합강령단체라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유기유실 동물의 수가 2위로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이런 현상을 창원시는 어떤지 한번 살펴봤어요. 보니까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도시 지역에서는 유기동물이 줄고 있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유기동물이 증가하는 현상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또 이런 연유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그 동물연대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4월 27일부로 시행된 사육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것으로 인해서 유기동물 수도 소폭 증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최근에 이런 경기 불황으로 팍팍한 살림살이 때문에 유기 동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아주 조심스럽게 또 전망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동물공감연대 대표님이 문화적인 부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원인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사실은 인구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과 그 반려동물의 인구 증감의 상관관계는 뭐 뚜렷하게 나타난 건 아니고요. 네. 다만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증가가 오히려 반려인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접근성은 많이 높아졌지만 네. 책임감은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저희가 바라보는 문화의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네, 요즘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애완이라는 말보다 반려라는 말을 쓰고 있죠. 네. 그런데 그만큼 동물에 대한 그 사랑은 커진 듯한데 책임감은 좀 부족한 듯합니다. 특히 처음에 이거 호기심으로 이제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키우다가 어떤 경기 불황에 따른 경제적 부담, 뭐 그리고 아이들이 아플 때 치료비에 대한 부담 이런 어떤 책임의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인식의 개선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시민 여러분들도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반려동물들을 키워주시길 바랍니다.
네,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또 추가로 지자체 행정에 요구하고 싶은 바는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저희가 현장 봉사를 하면서 네. 창원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을 했습니다. 뭐 주기적으로 간담회도 하고 정책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유기 방지를 위한 반려 인구의 실태 조사 및 전수조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대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학대자의 분리와 처벌을 비롯한 향후 입양자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합니다. 또한 입양자에 대한 자격 요건도 강화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증가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데가 이제 고령화, 고령층도 있지만 젊은 층들도 많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아이들을 입양을 했다가 사실은 자기도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네. 책임감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유기가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입양자에 대한 자격 요건의 강화, 그리고 책임감 부여를 위한 캠페인이나 동기부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산업에 대한 실태 조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축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생산이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생산 현장을 가보면 좀 참혹합니다. 번식견 위주로 아주 좀 참혹한 환경들이 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박혜정 의원님은 의회 차원에서 창원시의 반려동물 관련 조례 마련에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작년에 창원시의 반려동물 조례 개정이 부결이 됐습니다. 반려동물 친화 도시를 표방하는 창원시에서 있었던 일이라서 다소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창원시 반려동물 조례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또왜 부결됐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문순규 부의장님께서 지금 당시에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조례 개정안이 부결되었는데요. 당시 21조 2항에서 네. 규정한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과 관련한 의견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부결됐던 사유를 찾아보면 급식소 설치 시에 길고양이 군집 현상으로 소음이나 배설물 등으로 인한 다수 민원 제기가 우려된다는 그런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반려동물 인구가 현재 늘어나고 여러 목소리도 있는 상황에서 조례 재개정 요구나 또 인식에도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여기에 시의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작년에 농림축산식품부가 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이때 보면 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602만 가구에 1,300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반려동물 인구수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고요.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창원시의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도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회제도나 법제도, 법체계라는 것이 그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원시의 동물보호 조례도 이러한 흐름들을 반영해서 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의회에서 특정 계층이나 대상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면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시민들은 나는 상관없는데 왜내 세금이 쓰여야 하냐 이런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잖아요. 네. 이번 동물 관련 조례를 발의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민원일 것 같은데 어떻게 설득하실 예정입니까? 우리가 주민 간의 다툼과 갈등이 발생을 하면 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정치의 본연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 등의 제도를 통해서 이제 갈등을 봉합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도 시의회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지방행정이 당연히 해 나가야 할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정자 공원에 네.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를 살펴보면
주민 간의 갈등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길고양이 급식소가 무분별하게 난립되면 당연히 민원은 증폭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몇 군데로 줄여서 공공급식소로 관리를 하게 되면 네. 민원 해결도 되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통한 개체수 관리에도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길고양이 공공급식소와 관련해서는 삼정자동의 시범사업을 면밀하게 지금 분석하고 있고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요.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서 조례 반영 여부도 앞으로 결정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이 시의회 동물 관련 조례 발의와 재개정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여기에 동물공감연대는 어떤 입장인지 또 반대를 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설 예정인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그 조례 개정안이 부결됐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좀 유감을 가지고 있고요. 네. 저희들로서는 이제 그러한 조례들이 빨리 좀 통과가 되어서 좀 더 나은 정책이 펼쳐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하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이 창원을 비롯해서 이 경남이 반려동물 친화 도시 혹은 지자체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협력 과정에서 많은 네. 정책들을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에 대해서는 좀 더 길게 보면서 저희들은 좀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봉사를 처음 시작을 할 때만 해도 지금 보호소 건물이 아주 열악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센터 측에도 이제 보호소 신설 개축을 요구를 했을 때만 해도 담당 직원들한테조차 공감을 얻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간담회를 하고 설득을 했던 과정에서 시설을 개선을 했었고 예산도 많이 확충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바라봤을 때 좀 더 길게 보면서 저희들이 반대를 하시는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사업이라든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시의회 조례 재개정에 꼭 포함됐으면 좋겠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기동물 발생과 관련되어서 개인의 어떤 책임의 문제도 있겠지만 저희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유기동물 발생과 확대가 가축의 개념으로 사육하는 형태 그리고 시외곽 지역의 특징 등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심각성을 인지하여 마당계 중성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좀 부족해서 이것과 관련하여 더 추가 제안할 것은 실외견으로 입양을 가는 개체는 반드시 중성화를 해서 네.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차후 지켜지지 않을 시 뭐 입양 제한이라든가 또 입양에 대한 혜택들을 좀 페널티를 주는 방안 등 실질적인 개선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조례 재개정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보호소에 있는 동물들을 위한 치료 예산 그리고 진료 시스템의 개선도 반드시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노력하고 계신 만큼 반려동물 유기, 유실 문제가 꼭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려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성숙한 시민 문화를 가늠하는 척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남이 더 이상 반려동물과 관련한 오명을 입지 않도록 경남 도민의 성숙한 생명 존중 의식을 보여주길 바라며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TV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